아까 전화드리고 왔었는데, 예? 아까 전화드리고 왔었거든요. 그 방, 예. 예,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오시면은? 네네. 아니, 저 혼자 온 거고요. 문 열어주면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보고서를 또 누려보네, 여러분들. 방송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안 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자, 각 좀, 방송각 좀 잡을게요. 딱 이 정도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네요. 이 정도면. 아, 티셔츠가 좀 낑기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네? 헤헤헤. 방송 좀 켤게요, 여러분. 잠시만. 후테이프 마미뚜님, 별추석 얇게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맛있게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민뚜 너 나오려면 나와. 나 강의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잠자고 잘 거라서. 조금 같이 돌아다니다가도 돌아가도 되면 그렇게 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주셨으니까 안창살, 치맛살, 진고살 해가지고 85,000원짜리 세트 있거든요. 요거 먹을게요. 예, 시원하게 먹을게요. 안창살, 치맛살, 진고살 500g. 네, 한 끼에 거의 10만원이죠? 사장님! 네? 예, 저기 안창살, 치맛살, 진고살 이거 다 해가지고 500g 맞죠? 예. 예, 요거 좀 해주세요. 예. 고소대장이요? 예. 앞치마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티셔츠가 너무 낑기는 걸 입어갖고 약간 좀 그 약간 좀 쑥스럽네. 괜찮나요? 아, 근데 후식은 나 솔직히 지금 소고기 500g도 좀 힘들 것 같아. 배불러. 네, 양이 줄어갖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간 파채에다가 이거 양파채에다가 먹으라고 그러던데.
일단은 물 좀 먹읍시다. 예. 500g이면 진짜 쉽지 않지. 그리고 솔직히 소고기 500g에 85,000원이면은 괜찮아요. 그 여기 지금 파주에, 예. 파주에 우쏘 234라는 곳인데 아주 괜찮네요. 룸도 있고, 예. 말투 엮여? 아니 뭔가 좀 울리고 그러니까 목소리한테 좀 잘 들을 잘 들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소고기 야무지게 드셔. 네, 저기 저 자.
검색을 좀 해보세요. 고기가 좀 늦게 나오네. 그래서 그 까먹었나 보네. 무성실 까먹었나 보네. 고기가 좀 늦게 나오네. 야, 불이 세가지고 금방금방 먹네. 굽기 딱 좋아. Fucking medium well done. 예, 요 느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 느낌입니다.
네. 혹시 한 밥 하나만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요런 느낌. 하나, 바로 한 개 더 싸. 진짜 향 미쳤다. 와. 호텔프가 미쳤고 별풍선 10개 급사합니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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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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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와사비 한번 살짝 먹고. 최고다, 최고. 와. 이거 거의, 와, 진짜 이거 안창살 존나 맛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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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창살 이게 약간 꼬리꼬리한 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육향이, 육향이 이거는 와. 안창살, 치맛살, 그리고 진꽃살. 진꽃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면은, 보시면 여러분, 진꽃살이 마블링이 이래요. 마블링 미쳤습니다. 예.
젓가락이 너무 짧아. 그래서 막 손이 뜨거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위거든요. 안창살. 이게 약간 횡격막 쪽에 있어가지고 내장 부분이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서 약간 그 소고기 특유의 특수 부위 꼬릿꼬릿한 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야, 예술이야, 예술. 여기 웃소 234에요. 하주에 웃소 234. 존나 맛있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미쳤어, 여러분들. 와. 어떻게 이러지?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 85,000원짜리 세트 먹고 있습니다. 웃소. 된장찌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슴슴하면서도, 와, 와, 너무 맛있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꼭 와서 드셔보세요.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 상이야. 치맛살 투하하겠습니다. 치맛살 퀄리티만 보시고요. 아버님 훌륭하죠? 자, 치맛살 가겠습니다. 치맛살 세 덩이 갈게요. 세 덩이. 싸. 세 덩이. 싸.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아주 예술이에요. 버섯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버섯에서 지금 물 떨어지는 소리예요? 버섯에서.
중간은 살짝 거리끼고 겉표면만 싹 살짝 익혀갖고 먹게요. 왜냐면은 치맛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방이 맞는 부위는 아니라서 네, 씹는 맛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존나 맛있네요, 진짜로. 어떤 맛이냐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고 정말 그 뭐랄까 풍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개천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아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견뎌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와, 말도 안 된다. 존나 맛있다, 진짜. 아, 미쳤다. 고기가 단단해요, 단단해. 처음에 흐물흐물했거든요. 뭐, 봐봐요. 그 처음에 되게 흐물흐물했었어. 근데 익히니까 세상. 바짝 섰네, 바짝 섰어. 이거 못 참지.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약간 열무 같은 느낌인데 갓김치인가? 오 갓김치다! 와 씨발! 갓김치야. 와. 갓김치야, 갓김치. 와, 냄새 확 올라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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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씹는 맛이 있다.
셋 다 제가 세 조각 구웠잖아요. 세 덩이. 셋 다 굽기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약간 미디움 웰던,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익힌 정도. 이게 약간 완전 웰던이죠. 네. 뭐가 더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네. 이게 제일 덜 익힌 거예요 지금. 약간 거의 생고기 느낌 나는데. 일단 이 식당 뭐가 좋냐면은 조화가 미쳤어요. 조화가 말이 안 돼. 와, 고기 먹고 나서 된장찌개 3번 싹 먹었는데 이게 되게 센 멸치향이 나거든요. 국물을 제대로 우렸나 봐. 어우 미쳤다 진짜. 오케이. 이제 알았어. 미디움 레어도 자시고 레어가 최고야. 자, 치맛살 세 덩이 더 추가합니다. 치맛살 완 2, 3. 와. 저 밥 안 먹겠습니다. 밥 취소하겠습니다. 일단 고기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감히 밥을 넣고 싶지가 않아, 내 입에. 탄수화물 꺼져. 진짜. 아, 밥 안 먹을래요. 진짜 밥 필요 없어. 아니 진짜 고기가 주는 이 만족감이 너무 커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죄 짓는 듯한 느낌. 같이 섞일 수 없어. 고기 자체가 미쳤어. 말도 안 돼. 자, 다시처럼 레어로 구울게요. 레어.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처음 먹는 메뉴고 보통 오시면은 65,000원짜리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욕심 조금 더 내시고 2만원 더 내시고 이거 먹고 이거 85,000원짜리 세트 드셔보시면은 와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진짜 맛있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했지? 얘는 기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윤기가 막 돌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약간 퍽퍽해 보이죠? 한 입안에 넣으면은. 와. 와. 치맛살은 레어야. 대신에 양파.
진짜 맛이 너무 훌륭하네. 그리고 조금 더 부위답게 먹었고 약간 좀 갓김치랑 이런 것들 먹어서 곁들여서 먹었는데 아 너무 훌륭했고요. 왜냐면 씹을 때 고기에서 나온 그 육즙 자체가 굉장히 예 입안에서 싹 맴돌면서 돌 때 약간의 어떤 느끼함이 있는데 그거 갓김치가 그대로 잡아줘. 아 퍼지지 마. 나한테 스며들어 하면서 갓김치의 그 향이랑 와 이게 진짜 조화가 너무 좋은데 나는 소고기랑 갓김치랑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3점 박정 1인 별풍선 10개 자, 감사합니다. 나는 3개 사장님 짜파게티 하나 주세요. 김치 이렇게 맛있냐? 아, 이거 내가 처음 느껴보는 거라 그런가? 갓김치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소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소고기랑. 뭔 일이야, 이게. 5,000원짜리 세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줘요. 부위는 바로 진꽃살입니다. 진꽃살 마블링 미쳤죠?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냥 이 부위만 봐도 뭐 이미 네, 설명 끝납니다. 네. 진꽃살 3개 가볼게요. 아, 4개 네. 4개 한번 구워보고 있습니다.
무슨 장르일까? 와, 씨발. 와. 식감은 마치 뜨거운 회 먹는 듯한 느낌이야. 너무 부드러워. 그냥 이 안에 그냥 와. 와, 진짜 탱탱하다. 내색. 내가 이런 집 사장이면은 자부심 있을 것 같아, 진짜. 고기 실이 너무 좋네. 와, 꽃살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 80,000원 안 아깝다, 솔직히. 진짜 500g이면은 아주 훌륭해. 참치가다, 참치. 참치 뱃살. 근데 뜨거워. 기름이 하나 없이. 완전 자세히 보여. 아, 진짜 참치 같아, 참치. 참치 뱃살. 아, 미쳤다. 진짜 맛있다.
후식이 따로 있나요? 네? 후식. 이걸 아, 후식이야? 네. 후식 시키시면 나와요. 후식 냉면. 네. 양이 안 크죠? 아니요, 여기는 식사냉면이 나오니까. 아, 식사냉면으로 주세요. 아니, 식사냉면이요. 네, 식사냉면. 예, 예. 물냉. 예. 그거로 주세요. 그리고 불 빼가셔도 돼요. 예, 알겠어.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 예,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으세요. 된장에 들어가는 두부도 초당순 두부 쓰네. 마음에 든다. 잘한다. 웃소 234 파주에 있어요. 여기 평점이 네이버로 4.55가 4.55인가 그렇더라고. 별점? 솔직히 4.8 나는 진짜 0.2 뺀 거는 0.2를 뺀 거는
좀 겸손하라고. 네. 이게 갓김치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정말 맛있어. 어, 말도 안 된다. 갓김치 맛있는 거였나? 파주에서 6시간 동안 모텔에서 자는 것보다 그냥 집 가서 자는 게 맞겠지? 댓글 아, 네, 맥명이 좀 오래 걸리네. 여기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의 우소 234. 파주까지, 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100km 와도 돼요. 예, 네, 왕복 200km라도 저는 온다는 마인드. 주변에 있는 소고기집이랑 다르다니까, 고기 자체가. 난 여기 나중에 가면 또 올라가. 존나 맛있네.
수탕기랑 비교 수탕기랑 비교 가능하냐고? 수탕기 어디야? 아 저번에 갔던데 아 수탕기 거기 에이 거기 비교 안 돼. 솔직히 여기 존나 맛있어 진짜로. 미쳤다. 존나 맛있다 진짜. 냉면을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은 고기를 3분의 2쯤 먹어갈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 솔직히 냉면 먹으려고 안 했는데 일마가 약간 이제 냉면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야. 그러니까 여기 고기 두 개는 좀 냉면이랑 같이 즐겨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호텔 가지 말까? 집에 가깝냐? 모텔까지 몇 킬로지? 아 집까지. 아 그냥 바이크 타고 가자. 별로 졸리지도 않는구만. 집 가서 쉬자. 그게 맞아. 그래, 저녁에 방송도 때릴 수 있고.
아, 너무 떨린다. 그래, 직접 만든 냉면은 오래 걸려. 봉지 냉면도 아니고. 이건 따로 잘라서 유튜브 훈련상에 올리라고 해야겠다랄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치기네, 치기 맞는 것 같아.
근데 치즈는 까만색 아닌가? 곤약 같기도 하고 뭔가 와 되게 맛있네. 어 맞아 해파리 같았고. 와 무슨 면인지 이거지 이거 맛있다. 이게 먹었어. 아. 와. 음료수 필요 없다. 콜라 시킬까 말까 했었거든? 필요 없어. 아, 진짜 맛있다. 아. 버터의 푸시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누들면 맞아. 누들면 같고 어, 누들면 느낌이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 검루들에 들어가는 면 종류입니다. 누들면이 이 냉면 육수에 진짜 잘 맞는구나. 면 제대로 빨았네. 전분기도 없고, 시원하다 그냥. 끝났다 오늘 이건. 냉면 육수가 아니라 동치미 국물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상큼하네. 존나 맛있네. 아, 이 집은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맛은 없네. 잘한다. 기다린 보람 있어. 웬만하면 안 맛있는데 어우 예술이다. 아 최고였어. 어 배불러. 좋겠다. 아 힘들다. 이게 싫어. 큰일 났다 이거. 현타 났다. 좋겠다 진짜.
타고 집에 가고 싶다. 네. 내가 이 바이크 탄다고 빡쳤지? 좋겠다. 너무 예쁘다. 아,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500g은 개해봐야. 500g 말고 한 진짜 2인분? 2인분 딱 먹고 그냥 냉면 후식 때렸으면 됐을 텐데 배가 너무 부르네. 아, 짜증나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식후 우울증이 오네. 죽을지도 몰라. 너무 배가 불러. 홀리 쉣. 와, 나 지금 배가 너무 나왔어. 지금 죽을 것 같아. 와, 씨발.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배가 너무 부르다. 좆됐다 진짜로. 빵빵해졌다 배가. 형님 계산할게요. 아,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 되는데? 그 아이디가 뭐예요? 아,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요. 지금 한 900명 정도 보고 계세요.
아, 네. 이제 시작하시는데? 아니, 그, 아니요. 방송 13년 했어요. 어, 근데 구독자 900명? 아, 아니, 구독자, 시청자 수. 와, 실시간에? 네. 대박인데? 네, 채팅창에 좀 보이시죠? 네? 웬일이야? 노래하는 코트요. 노래하는 코트?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 구독자 몇 명인 거 가오 잡아서 뭐해, 여러분들. 난 그런 거 좀 짜치더라. 솔직한 말로, 제일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런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죠? 아니, 실시간으로 지금 900명 보고 있다고 한 거는, 방송 중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사실 내 방송 오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성향이 이제 우리 방송 성향이라 좀 안 맞는 거지. 아이고 내 뽀삐 잘했었니?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 그럼 이 바닥 겸손해야지. 아 아니 진짜 구라가냐 존나 배부르다. 와 뒤져버릴 것 같다. 좀 솔직히 좀 과했다. 남길 걸 남길 수 없었어. 너무 맛있었거든. 일단은 이거 꼽아놓고 오디움 싸러 가자. 물을 좀 비우면은 아까 먹었던 커피랑 이런 것들 조금 인후작용을 하면서 내려갈 거야. 세나 껴놓고 오케이. 핸드폰 아, 올려놔 그냥. 씨발 누군가 가져간다. 그것 또한 운명이야. 구독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합방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 아 예. 혹시 사장님 화장실 어디 있는지? 2층에. 아 여기 1층에는 없어요? 1층에. 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감수도 아닌데. 소리 좀 잠깐 끌게요, 여러분들.